장면만 바꿨다 하면은 이쪽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가면은 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구나.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클릭만 하면은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지금 설교를 이걸로 해서 이게 그림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교회도 뭐 LED 바꾸고 하는데 교실이나 그 성전이 지금 이제는 방송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KBS에 갔다. 보는 건 핸드폰 보잖아요. KBS는 뭐냐? 저 교회의 저 무대가 되는 거죠. 교회 온 사람들은 또 멋있게 봐야 되잖아요.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니까 프로젝터나 LED로 크게, 뭐 조그만 테레비 하나가 아니라 크게. 왜냐면 요새 이 가격이 돼서 우리가 아주 대형으로 할때 원가를 뽑으니까 한 1.5억 정도. 방송 장비를 포함해서. 이건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 싸진 거죠. 하나 넣을 때도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기존의 방송 장비들로는 한계가 많으니까 새로운 우리 방송 장비. 또 스크린 컨트롤러. 이 월에 이제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매니징하고 하는 거를 넣어서 뭐이 정도. 좀 작게 하면 한 1억. 뭐한그 3m 정도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실도 이렇게. 교실이 이건 뭐 이제 안중교회라는데 사진을 제가 뽑았었는데 이거보다는 더 낫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깔끔한 교실로 바꾸자. 그렇게 할때뭐 요거는 2, 3천만 원도 안 드는 거예요. 뭐 안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공간은 완전히 대면 비대면이 같이 모이는 공간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안 오는 학생도 보고 또 여기서 하는 거는 모든 건 녹화가 되니까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하면서 내가 이저 우리 이렇게 나오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나의 방송이 죽음을 완료시켰습니다. 아멘! 비대면을 보는 게 가장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쁘게 이렇게 청년들도 예배 해서 시간에 참 아멘 안 해요. 방송의 기본 그런데 이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름답게 우리가 좀 스튜디오에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할렐루야! 장면을 약간씩 아멘! 바꾸고 효과를 주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피의 이렇게 나오는 공로로 거하고 회개하여서 저렇게 하면 죄를 다르다는 거예요. 해결함 저게 굉장히 비싼 받았습니다. 기술이잖아요. 스튜디오에 아멘! 와서 우리는 촬영 카메라 매일매일 넣고. 잠자기 전에 내가 근데 오늘 밤 저런 죽어도 방식으로 천국 나갔을 갈수 때에 있을까? 그 내가 오늘 밤 성도들 뭐 이런 게다 이제 거기서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장비들을 교회에도, 교실에도, 성전에도 또 그냥 갖고 다니는 방송 장비로 포터블 이런 걸 만든 거죠. 이런 걸 이거 들고 가면 여기 끝나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장치와 하나에 다 넣은 거예요. 비디오, 오디오 출력 다 집어넣고 모니터까지 다 집어넣어서 깔기 필요 없습니다. 요 가방 하나 가져가면은 요 가방 안에 요 모니터를 접어서 탁 집어넣게 이렇게. 안정되게. 탁 집어넣으면 여기다 키보드 마우스 넣고 하면은 탁 끝나게. 방송, 이동식 방송국을 핸드캐리를 만든 거예요. 조금 무거운 게 바퀴까지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 혼자다 하니까 지금은. 목사님 방 같은 저거 하나 넣어주면. 뭐 조금 더 이쁘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이 책상. 지금 이제 카이스트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제 그 총장님, 부총장님도 쓰신다는 한 대가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하고 있고 아까 그우 교수님이 그 얘기한 거죠. 여기 들어간 거. 이 안에 스피커, 마이크, 오디오 들어가는 거, 이동식 바퀴, 서서 할 때는 이렇게 서서 하게, 높낮이 책상. 지금 이 모니터가 6개, 카메라 다한 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카이스트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동식 방송국이 그냥 공사 시설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방송국 하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 조명을 어떻게 놓고, 그린을 어디다 놓고, 앞에는 어떻게 하고,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방송국을 뭐 1,000개 이상 했다고 그러잖아요. 1,000개도 1,000개 서재지. 뭐 20년 동안 하여튼 전 세계 방송국 다안 해본 나라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미국에도 뭐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뭐, 탄 TV, 뭐, LA에 있는 그런 데니 뭐, 다 우리 교민들은 뭐 많이 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방송 시대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잖아요. TV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가 됐는데, 아니 쓰는 사람한테 방이 이렇게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실이. 공간이 나오나요? 학교도 공간이, 아까 우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공간이 안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 공간을 바꾸려니까 방송국이 뭐냐? 앞에 콘솔 모니터, 오퍼레이터, 또 거기 있는 사람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는 방송이나 큰 스튜디오 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나가는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줌도 1, 2 넣고 아이스튜디오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여기 되게 하니까 한 6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 만들어서 뭐 여러 기능을 넣은 겁니다. 이 방송국을 원터치로. 그래서 집 지면은 집 져서 갖다가 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국을 져서 가지고 가겠다. 현장 가서 안 하고 어제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용달로 싣고 가서 계단 올려 넣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한 30, 40분 강의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이, 우리 이 서버, 그동안 이제 아이스에 서버를 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장 가면은 어떤 사람, 모니터가 두 개, 어떤 사람 세 개 막 복잡한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일어나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저 스크린 작으면 여기로만 해서는 좀 곤란해. 나만 봐서는. 올 때는 저 모니터를 크게 달자. 그래서 이제 스탠드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아이스탠드. 그래서 이 아이스탠드는 이제 그 넣는 데가 이제 뭐 회의실 또 뭐 다 이제 다 손님 오는 공간이 많잖아요. 교수님 방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한 50인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저쪽 가산 사무실에 50인치를 설치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벽에다가 못 뚫게 하지. 이 건물 뭐 주인 있지. 이거 손상을 함부로 안 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여기 이 이동식 책상 모바일 스튜디오에다가 저걸 걸고 이 카메라들이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카메라 마운팅 하는 순간 케이블들이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유튜브도 봐야지, 뭐 페이스북도 봐야지, 줌도 해야지, 이게 많으니까 이 온 사람들은 이 회의실 카메라를, 강사는 강사 카메라, 이거 다 넣어서 요 뒤에다가 저렇게 마운팅 폴을 달아가지고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설치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싹 끝나는 거예요. 그 스피커 볼륨 맞춰주고 마이크 볼륨 맞춰주고 끝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실제 이게 이 여기서 지금 요거는 세종 사이버댄가 같은 어디서 와서 이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강의하신 겁니다. 실리콘밸리인 변호사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여기 이제 사회자 보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이 강의를 보는 거를 이제 저렇게 저걸 써서 하는 방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번 학회할 때 또 이 방에서도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이거 하나 들어가서 한 거죠. 그 아이 데스크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무실 저처럼 사무실 할 때는 사무실에다가 테레비 세 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벽 공사하는 것 때문에 또 높이가 조정되어 있는 어떤 데는 좀 큰 사람 서서 할 때가 되니까 여기다가 저 아이 데스크나 아이 콘솔 집어넣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쪽에 선생님이 앉아서 할 때는 여기는 아이 데스크로 하더라도 여기 모니터를 다 빼줘요. 일로 장비는 여기 있지만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방들 이렇게 꾸며서 모든 교수님 방은 이제 모든 미팅 회의실 교수님 방들은 다 방송실. 지금 만나는 게 와서 만나는 시대에서 원거리에서 만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양한 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야심찬 계획을 지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이제 이런 교실에 뭐 이런 회의실 형태로 사무실을 할 거냐 이렇게 와이데스크 형태로 여기다 넣어서 할 거냐 이제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제 교실도 교실 요새 애들 안 올라 그래. 교실에 오지 않고 그냥 비대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실에 오면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대학 아닌 이제 대학은 이제 오늘 서울여대 교실 하기 꿈입니다. 서울여대 팀이 가서 이제 하고 지금 그 김해의 영훈 김해 영훈 초등학교에 이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가 하여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못 쓰실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 영훈. 그래서 요 그림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이 김해.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방식을 제가 지금 저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기 나오잖아요. 제가 나오니까 저를 안 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보는 사람 없어서 다 저기 보지. 저기 있는데 여기를 왜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앞에 또 있을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그냥 뒤에서 강의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를 보는 학생 거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뭐 눈높이 뭐 이런 거 이제 그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학생들이 보는 게 뭔가를 보고 강의할 때 가장 잘 강의할 수 있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되 지금은 이제 원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실들이 여기 나오고 벽이 많으니까 벽도 다 그렇게 하죠. 영호는 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다뤘어요. 그 벽에다 A교실 1학년 1반 수업을 하는데 2학년 2반, 2학년 3반, 2학년 4반 같이 보면 되잖아요. 여러 클래스가. 그래서 이제 거기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생님 교탁하고 이 월 컨트롤러 여기 쭉 그 스크린을 넣게. 그래서 그 월을 이제 여러 스크린을 제어하는데 한 스크린처럼 보이고 두 스크린 보이고 이렇게 하게끔 이제 이렇게 달아서 실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거기 선생님이 그 교육학 박사님이세요. 선생님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은 그 미래 교실의 표준이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제 했는데 잘 쓰신다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오셨어요. 이 비디오 보고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교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은은하게 그렇죠. 프로젝터 이쪽은 확 몰입이 되잖아요. 저 스크린들이 지금 프로젝터들이 싸졌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젝터는 화질이 좋잖아요. LED보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여기 한 스크린에서 여기 더 커 여기도 지금 두 프로젝터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 두 개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런 그 프로젝터 월 컨트롤 기술을 해서 하면 된다. 만약 그 프로젝터를 없는 데는 하나만 더 TV를 쓰더라도 이렇게 교실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Yes. Yeah, it was their team's work and success. 이게 지금 그때는 이제 뭐 몇 년 전인데 스카이프로 한 거예요. 지금 줌 같이 뭐 네트워크 빠를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스웨덴은 노트북만 써서 하고 하는 거를 저 아프리카를 방송해 저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국내에. 그래서 그렇게 그 원격 수업인데 그때는 뭐 코로나 전이고 뭐 지금 학생들 원격까지 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지금 그 실제로 다 현장 적응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미국 교육도 한국에 한국을 저쪽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잘 관심이 없던 거지. 근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이제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이제 그 뭐 좋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걸 요청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 교실은 이 월 컨트롤러, 여기 있는 월 컨트롤러로 방을 전부 프로젝터로 돌리자. 우리 월 컨트롤러는 꼭 거기다 뭘 안 보여도 그림은 샥 하면 아름답다. 인테리어가 다 저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뭐 디지털 파사드라는 게 있어요. 파사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필요할 때는 거기다 뭐 선생님 강의 학생들을 보여서 교실에 자기 교실만이 아니라 저 MIT도 스탠퍼드도 보여서 같이 가상 공간 안에서 모여서 수업을 하는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다 개발했다.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좀 불편사항 있으면 만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훈 초등학교는 그러면은 그 한 교실 꾸미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아니 그 얼마 들 거 없어요. 아주 저렴한 M 스튜디오라는 거하고 프로젝터들 제일 낮은 거로 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한 5-60만 원짜리 걸 넣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터 가격이 뭐 요새 한 150만 원에 다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6천만 원에 다 한 거예요. 물론 시설 이런 건 이제 거기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여기 우리 월 컨트롤러라는 거는 그 이제 컴퓨터 한 대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또 우리 아이 스튜디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저런 이제 책상 하드웨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한 뭐 그 전체 규모 교실 하나가 한 5-6천만 원에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갖고 물론 이제 더 좋은 걸 쓰면은 그렇죠. 더 높아지고 하는데 학교 저 정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그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우리 아이스 400이라고 한 2천만 원 급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넣는 순간 이 교실에서 하는 그 월을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만 해도 여기에 다 프로젝트 두 개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섯 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붙여놔도 되는 거예요. 월 컨트롤러는 좀 아름답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들로 넣어서 이게 이제 서울예대 그 오늘 이제 제대로 다 꾸밉니다. 여기 가서 한번 시범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야 저 카나다 뭐 베를린 이런 데 하고 해서 수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죠. 그 지금 이제 깔끔하게 설치하고 오늘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협조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강당이 또 이제 필요한 강당. 그래서 여기 강당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뭐 몇백 명 오는 거잖아, 이제. 학교도 다 강당 있잖아. 이 강당에 앞에 스크린을 좀 프로젝터 좀 좋은 거로 한 만 룸에서 브라락 달아버리면. 브라락 하니까 이상하지만은. 한 세 개 프로젝터로 해서 높이가 한 2m 50에 한 15m 혹은 뭐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조명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조명이라는 건 사람 눈의 조리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밝은 LED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가 아니고 약간 은은하게 하고 몰입이 된단 말이야. 여기 다 여기 지금 실제 쓰고 있는 강당 사진인데 여기 다 어둡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저걸 달았을 때 아주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사 결혼식장 가면 깜깜한 데 많이 하잖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프로젝터를 쓰든 뭐 우리 걸 파사드를 탁 해야지 멋있게 하면 아주 아름답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그 저걸 안 쓰고 우리 아이스튜디오로만 한 VR 프리젠테 최초로 한 겁니다. 미래부에서 하는 행사에 자 저렇게 보였을 때에 저기다 파워포인트만 보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이면 이 강사가 그냥 실제 강사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하고 프로젝터 쓰면 다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발표장에 그 저런 자료 보러 가는 그게 된다 그러죠. 자료 없고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보이는 부분들을 좀 그 이제 잘 보이게 하려면 이 사람을 따서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네?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오면 되잖아요. 자료 볼 때 자료 나오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다 테레비 하나 달아가지고 사람을 뽑아주는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레비 다는 공사를 해야 되지 또 무슨 그 스위칭하는 방송쟁이 들어와야 돼.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스크린에다가 사람 봐야 될 때는 지금 저처럼 사람이 커지고 자료 볼 때는 자료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장비를 쓰면 된다. 단지 우리 아이스튜디오 카메라로 사람만 따오고 노트북만 따다 여기 합성하자. 그러면 아름답게 여기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여기를 보게 돼.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자료를 줍니다. 그 프로세싱 자료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다 여기 보고 있어. 소리 들으면서. 근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여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될 때에 여기 계신 분 눈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동시 눈 맞춤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가니까.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만 보는 이것이 여기 와서 보는 그 장면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다 실시간에 보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더 깨끗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강의를 이날 안 본 사람도 다음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의를. 죄송한데 지금 저렇게 지금 기존 있는 장비를 활용해 쓰고 네.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하고 그 이 소프트웨어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아까 이동식 그걸 가지고 가서 산 거예요. 2,200만 원짜리. 얼마예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돼요? 2,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죠. 카메라까지 해서. 한 2,200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좀 낮은 거. 그게 이제 6,000만 원짜리까지 있죠. 아, 더 멋있게 하는 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정도에 시작하면 된다. 그런 거고. 여기서도 이런 이제 그래픽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아무나 이 월의 그래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그래픽 환경 안에서 이걸 바꿔나가면서 이 앞에 있는 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면 저런 모양도 나오고 약간 바꾸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초보자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걸 이제 만들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방송국의 느낌이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 분위기가 샥 변하는 거예요. 저쪽에 나가는 게 좀 이런 식으로도 되고 뭐 여기다가 또
무슨 좀 이런 걸 아까처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위로 가면은 저 효과들이 또 많아져요. 다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그 강연장 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까지 넣어서 막 이제 복잡한 강연장에는 뭐 프롬터도 해야지 막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뭐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이건 지금 광쇼 TV 그 저 중국에서 하는 광쇼 TV를 이걸 한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이제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저희 팀이 지금 이제 애트리에 오늘 가서 설치하러 가는데 45주년인가 그 기념 행사 이걸로 해요. 그 우리 팀이 가서 저기다 이제 크로마키 넣고 여기 현장 분들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계 다른 지역 광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애트리가 거기 회의실들을 연결해서 줌으로 질문 대답을 하고 또 직원도 2,500명 3,000명한테는 방송을 하고 이거를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 애트리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카메라니 뭐 세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서 하루 오늘 세팅하고 이제 월요일날 방송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이제 중계 서비스까지 여기 프롬터도 나가서 이제 원장님이 읽으면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하고 어쨌든 여기 이제 동영상도 다 있고 한데 이제는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그 스마트 공간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오늘 그 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오셔서 우리 대표님이 저기를 봤지만 이제 오늘 오시느냐 하고 포항서부터 오느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아, 그래. 근데 그 오셔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하셨는데 이것의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도 이 자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자막을 넣으면은 그 바로 이 그 아까 있는 파워포인트 이제 여기 이 파워포인트 키면은 파워포인트 자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모니터에 있는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스위칭을 하는 거. 보통은 이제 여기 이거를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스위치는 여기다 놓고 이걸 보이느냐, 저걸 보이느냐, 이걸 보이느냐 이런 이제 스위칭을 했던 거 아니에요. 스위칭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자 칠판 가상으로 만든 전자 칠판 안에 스위칭과 또 저쪽 또 하나의 칠판에다가 다양한 스위칭. 이쪽에 만약 줌으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줌의 학생을 여기다 보여야 되잖아요. 뭐, 저 스핑크스를 보여줘야 되겠다. 뭐, 그러면은, 저, 이 안에, 이제 핸드폰을 찍어온대. 아, 내가 저 이집트에 갔더니 말이야. 스핑크스가 아주 아름다워. 베니스는 그, 이렇게 돼 있어. 뭐, 거기, 저 로마에 가면은, 예,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손쉽게 유튜브 비디오나 이런 걸 다 해서 보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줌이 들어오면 줌 학생들. 이런 거를 어떻게 책상에서 이거 꽂고 뭐 저거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원터치로 하기 위한 다양한 걸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 마우스 말씀이에요. 네, 아이스튜디오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여기 이제 조금 필요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될 수 있게끔 이제 스위칭만 좀 더 넣은 거죠 여기다. 아무튼 오늘 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